네, 등산 중 실종됐다 열흘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조은누리 양은 병원에서 이틀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력을 되찾아서 밀린 방학 숙제를 걱정하기도 하고 부모와 간단한 대화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조은누리 양이 입원 중인 충북 청주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조 양은 어젯밤 9시쯤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부모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병원 측은 조 양의 팔과 다리 등에서 찰과상과 멍이 관찰됐지만 복부 초음파 등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움직임도 양호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혈액 등을 검사한 결과 탈수로 인해 저하된 신장 기능도 정상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양은 오후부터 죽을 먹을 정도로 소화 기능도 회복된 상태입니다. 예, 상태는 점점 호전된 것 같고요. 우선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는 단계라서. 조 양은 간단한 의사소통도 가능해졌습니다. 조 양은 어젯밤 다니던 중학교 선생님과 만난 자리에서 학교 친구들이 보고 싶다며 밀린 방학 숙제도 걱정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진은 이르면 조 양이 다음 주쯤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병원을 방문해 조 양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SNS를 통해 무사히 돌아와 고맙다며 조은누리 양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